안녕하세요, 여비입니다. 안녕하세요, 한이암입니다. 네, 오늘은 한이암님이랑 같이 밥을 먹기로 했는데요. 김치찌개가 3,000원에 밥도 무한 리필인 곳이 있대요. 그래서 그곳을 가려고 합니다. 이곳은 연신내. 여긴가 보다. 근데 그냥 김치찌개 두 개랑 라면이랑 어묵이랑 우동도 하고 햄도 하고 고기도 다 해요. 안녕하세요. 여기는 청년밥상 문간이라는 곳이에요. 배고픈 학생들을 위해서 김치찌개를 3,000원에 팔고 밥도 무한으로 주신대요. 하지만 청년이 아니라도 먹을 수 있다는 점. 우리 이혼 안 넣어. 아, 청년이. 언니 찌글찌글. 여기 육수, 천연 재료 넣고 끓이는데 없습니다. 핫뿌리, 양파, 홍마늘, 생강, 아시마, 그 다음에 통후추. 3,000원짜리 김치찌개 이런 육수 안 끓여요. 그니까요. 감사합니다. 이렇게 있습니다. 참 배고픈다. 점점 더 남아있네. 계란은 원래 셀프로 하는 건데 하나에 500원이래. 진짜 맛있어요. 진짜 맛있어요. 고기 있네. 고기. 난 되게 좋아해. 나 원래 안 좋아했거든? 근데 그 폭신한 느낌이 너무 고기 맛있다. 어묵. 어묵 맛있다. 5,500원? 김치찌개가 3,000원인데 사리를 5,500원 주고 있어. 나 진짜 행복해. 너무 배고팠단 말이야. 운동맨 학생들 와서 편하게 먹으라고 저렴하게 장사를 하신대요. 밥도 무한리필이고 밥은 이제 주문을 하면 주시는 게 아니라 밥품이 있어가지고 밥퍼. 밥 퍼오는 거래? 뽕은 이렇게 원래 생긴 게 동그랗게 생겼나 봐요. 피자 모양으로. 토핑은 파로. 꽤 맛있다. 원래 햄이 맛있기가 좀 은근 어렵거든요. 왜냐면 좀 저렴한 곳 가면 햄을 싼 걸 쓰니까 밑간이나 이런 거 많이 섞어서 맛있단 말이에요. 맛있다. 그래, 우동살이 넣어야 되는 말이야. 언니, 나 왜 아프지 않았어? 바보. 진짜. 정답, 바보라서. 미원을 안 넣으시고 여러 가지 핫뿌리, 통후추, 양파 뭐 이런 걸로 맛을 낸다고 싶어요. 지금 넣을까? 국물 좀 받아라고 해가지고. 응. 쫄아가지고 이렇게 됐어요. 근데 고기가 진짜 많다. 아, 근데 어떻게 이렇게 싸게 먹으세요? 무조건 청년들을 넣어요. 뭐 유튜브 뭐 눌러주는 거 있어요? 좋아요? 네. 알려주고 가세요. 네, 좋아요. 감사합니다. 고기가 진짜 많다. 나 고기 계속 먹었는데 아직도 있어. 떡도 있어. 몰랐다는 처음 먹은 채. 반쯤 먹을 때 그 밥을 비벼서 먹어줘야 진정한 김치찌개다. 아, 너무 맛있어. 진짜 진짜 이렇게 먹어야 돼. 진짜 이렇게 먹어야 돼요. 엄마 미안. 다 맛있다 여기까지.
김치찌개 5,000원, 6,000원 하잖아요. 근데 김치가 맛이 없더라고요. 근데 그냥 김치가 그냥 배추는 근데 오늘 진짜 뭔지 모르겠어. 진짜 가성비 짠다. 아빠가 끓여준 김치찌개만큼 맛있어요. 이건 먹어야겠다. 김치도 꽤 많이 들었어. 싱겁지도 않고 너무 맛있다. 우동차도 맛있다. 고기살이 초과가 1,000원, 2,000원 밖에 안 해? 진짜? 근데 이렇게 고기 많이 우리 토끼짱 오늘 머리 감으셨어요? 왜 감추세요 진짜? 어제 화장실 문 잠겼잖아. 그래도 이쑤시개 땄네. 근데 학원을 결국 못 갔어. 아니 고기가 있대. 이상하. 여기 약간 내가 갑자기 너 커피사 이렇게 좋아하는데 내가 갑자기 너 커피사 이래놓고 아 3,000원짜리 사주고 커피 5,000원짜리 먹고. 와 진짜 웃기다. 진짜 연신에 오면 들릴 것 같다. 진짜 맛있어. 김치찌개로 유명한 집도 있잖아요. 그런데 김치찌개 1인분에 얼마 하나? 8,000원 이러지 않나? 전혀 손색 없어. 거기도 살이 추가해야 돼. 아니, 이거는 먹어도 안 돼. 그러니까. 고기축 안 해도 될 것 같아요. 고기축 신나와. 고기 남기면 안 되는데. 너무 많아. 언니 잘 먹는다. 고마워. 아 맛있다. 전 이제야 끝이요. 국물 진짜 맛있다. 김치찌개 흉내낸 찌개들 있잖아요. 전 그래가지고 밖에서는 김치찌개 잘 안 사먹거든요. 아예 전문점 아니지만 근데 아 진짜 김치 맛이야. 김치. 한 일주일 굶으신 거 아니에요? 찾아봐 천천히. 김치가 진짜 맛있어요. 제가 아무리 자취생이지만 김치는 정말 맛있는 거를 먹고 싶어 하거든요. 김치 진짜 맛있어요. 집 근처였으면은 진짜 출근 도장 찍었다. 진짜 마음씨 착한 가게 너무 좋네요. 여러분들도 연신내 근처라면은 와서 애찐냐? 연신내 근처라면은 들러서 꼭 드셔보세요. 한이야님이 추천해주신 카페예요. 왜 저렇게 빨라? 저기요. 나도 아직. 너 정말 대단하다.